안녕하세요. 트롯통신의 윤 기자입니다. 가수 임영웅의 콘서트 실황을 담은 영화 I'm Hero The Final이 개봉 첫날 4위로 출발했습니다. 2일 영화진흥위원회 영화관 입장권 통합 전산망 집계를 보면 I'm Hero The Final은 개봉일인 전날 51,974명을 동원해 전체 박스오피스 4위에 올랐습니다. 이는 같은 날 개봉한 차태현, 유연석 주연의 멍뭉이가 모은 39,111명보다 많은 숫자입니다. 이날 박스오피스 1위는 같은 날 개봉한 조진웅, 이성민, 김무열 주연의 영화 대외비가 차지했습니다. 이 영화는 전날 하루 18만 8,827명을 모았습니다. 2위는 7만 412명을 모은 더 퍼스트 슬램덩크였습니다. I'm Hero The Final은 임영웅의 전국 투어 앵콜 공연 I'm Hero를 담은 영화입니다. 지난달 17일 사전 예매 시작 이후 사전 예매 관객만 11만 명을 기록했습니다. 임영웅은 지난 1일 영화 개봉을 기념해 서울 용산 CGV와 영등포 CGV를 방문해 팬클럽 영웅시대 팬들을 만났습니다. 그럼 오늘도 버릴 소식이 없어 전해드린 트롯통신이었습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안녕.